제가 감정평가사 직업을 하신 분 처음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감정평가사가 네. 꽤 지금은 많은데 숫자가요? 많은데도 잘 만날 일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연세가 아직 안 많으셔갖고 아닙니다. 그러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 네. 부동산 좀 많이 가지시면 앞으로 이제 아, 좀, 네, 그렇습니까? 그런.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먼저 직업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감정평가사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예를 들면 매매 같은 경우에 뭐, 매도자, 매수자가 있듯이 항상 상충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들은 뭐,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신력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담보평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될 때,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법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경매 평가라든가 소송 평가 등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 의뢰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감정평가사를 하시면은 어떤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매기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시세가 딱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빌라나 뭐 주택 같이 네. 좀 특수한 그 개별성이 좀 부각된 네. 물건들은 네. 이게 조금 가격을 매기기가 정확하게 좀 어려울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의 이제 업무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전에 뭐 어떤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치밀하게 완성되기 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개별성이 존재했었거든요. 존재했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워낙 치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심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감정평가사보다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더잘알 수도 있는 그쵸, 부분이고, 그쵸.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뭐 토지라든가 어떤 뭐, 개별성이 강한 뭐 빌라라든가 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장, 상가 이런 부분은 이게 데이터로 뽑아내기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돼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 감정평가사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당분간이라는 거는 뭐 제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전망이 밝네요, 그럼. 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마다 조금 같은 물건에 대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뭐좀 많이 있는 편인가? 아니면 대부분 그냥 일치하나요, 대부분? 그 가격이 크게 뭐 차이 나는 그런 경우는 또 없고요.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협회 자체적으로도 또 검토도 하고 또 한번 감정평가한 거를 협회에서 또 심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뭐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뭐 감정평가사별로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과거에 했던 걸또 현재 다른 평가사 할 경우에는 뭐 시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시세가 반영됐다고 봐야 그쵸, 되겠죠. 그쵸. 그럼 감정평가사 하면 이제 사짜로 끝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 생각하기에 소득도 이제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렇게 감정평가사 전문직을 하시면서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뭐 자격증이 좋았죠.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좋아갖고, 저희 때는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종류도 지금보다는 많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흙수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자격증의 시대는 이제는 조금
조금 예전보다는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창의적인 그런 일도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만큼 또 이제 자격증도 이제 진입한 인원들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파이를 갈라먹는 건데. 네. 파이를 갈라먹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물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뭐 예전부터 제가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뭐 저 이렇게 살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흙수저다 보니까. 네. 일단 노후를 위한 재테크. 요즘 뭐 재테크도 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기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뭐 배운 게 부동산이니까. 네, 네. 뭐 대표적으로 경매하고는 그렇게 뭐 동떨어진 분야도 아니고 접근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감정평가사의 그 밥그릇 제가 있나? 그 돈벌이는. 네. 누가 그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겨달라고. 네. 이게 감정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네. 이게 부동산 감정 평가와 관련된 거는 그 누구도 이제 못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감정 평가사만 하게 돼 있고.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에서도 담보 대출을 은행에서도 담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신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네네. 이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진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 시장이고 또 뭐 다른 분야로는 뭐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네. 이제 개인들의 이제 땅이 필요할 때 부동산이 필요할 때 수용 절차를 받아서 이제 보상평가. 네. 보상을 진행하는. 아, 보상평가라든가. 네. 네. 뭐 아니면 해마다 뭐 개별 토지 개별 토지가 아니고 해마다 그 표준지. 대표적인. 네. 토지에다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네. 그거를 해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공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그 외에 뭐 종합적으로 뭐 컨설팅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뭐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러면 주로 이제 뭐 고객이라고 해야 되는 그 고객층은 국가라든지 약간 기업이 많겠네요. 그렇죠. 개인보다는. 네. 어떤 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네. 이제 법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네. 개인들이 접할 기회는 많이 없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이제 흙수저라서 이제 더 이제 감정평가사 일을 하면서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사로서 번 이제 지금까지 총 소득과. 네. 경매를 통해서 번 소득을 비교해 본다면은. 네. 어느 쪽이 많으세요? 아직까지는 감정평가고요. 아, 네. 아직 감정평가고. 네. 저도 뭐 이거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젊을 때 시행착오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 진짜 뭐 이것도 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네. 근데 결과 좋지는 다 않더라고요. 네. 뭐 심지어 해외 부동산도 손을 대봤는데. 아, 해외 부동산도요? 네네. 손을 대봤는데 뭐. 네. 결국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딱.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좀 부동산 경매를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을 제가 했을 때는 그 우리가 법원 경매 해보면은 감정가라는 거를 감정평가사들이 정하니까. 네. 그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라든지 원리를 좀 알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감정평가로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유리한 점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가는데요. 네. 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딴 예를 들면은. 네. 이제 특수경매를 입문하는 분들은. 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네. 물건 선별보다도. 네. 소송을 하는데 집중을 하거든요. 소송을 배우고 싶어 하고. 네. 되게 관심 있어요. 네. 소송을 배우고 싶어. 네.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게 우리 분야에서 특수경매 분야에서 소송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한 분야도 아니고. 네. 좀 더 복잡한 분들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간단한 부분들은 셀프 소송이라고. 네. 셀프 나홀로 전자 소송이라고 셀프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해본 분들은 처음에는 좀 배워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배우고 한 번만 해보면은 별거 없네 이래 돼. 네.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똑같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경매 감정평가를 하니까. 네. 이게 뭐
별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감정평가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아 뭐 되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 그 부분만 따지면 딱히 유리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단지 저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도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네. 경매도 법원 경매도 대표적으로 부동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뭐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부동산 뭐 모든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설령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또 이해력 측면에서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짧은 시간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부동산 경매 뭐 가격도 감정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감정 가격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뭐 A 아파트 나왔다. 네. 그 이거를 만약에 국가에서 여기 잠깐 의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어떤 작업을 거치신 거예요? 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좀 위로 올라가면은 네. 감정 평가 방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3방식이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세 개 방식인데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인근의 평가 대상인 본권 아파트와 가장 동일 유사한 아파트의 최근의 거래 사례를 찾아서 네.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 네. 그 가격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개별 요인이면은 뭐 청은 네. 예를 들어 본권 아파트는 본권은 로열층이 뭐 20층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로열층이 한 15층 정도가 로열층 아닌가요? 본권은 로열층이다. 네. 근데 최근에 거래된 비교 대상 아파트는 2층이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본권이 좀 우세한 편이죠. 그쵸. 그게 이제 우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비중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비교를 해서 이 아파트보다 좀 우세하다. 그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조금 네. 높게 나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저가 경매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비교가 사실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뭐냐 그 부분 같은 아파트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토지와 뭐 위에 주택이 존재하는 건물 주택이라는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제 토지와 이 건물은 따로따로 평가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따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합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토지도 비교 방식이 일종인데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네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전국의 대표 필지를 뽑아갖고 네. 감정평가사들이 네. 그 가격을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네. 이제 그 대상 토지와 가장 비교성이 있는 인근에 네. 가장 동일 유사한 네. 인근에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이 같은 네. 그 표준지를 뽑아갖고 또 비교를 하는 거죠. 본권 대상 토지하고 네. 비교 어느 토지가 더 우세한지 열세한지 네. 비교를 해서 이제 가격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게 아니고 또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네. 실제 거래된 토지 네. 거래된 토지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거래된 토지를 또 뽑아갖고 네. 또 시세하고 아시지만은 감정가와 토지의 시세와 해마다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에는 괴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괴리를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타 요인 보정이라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원가 방식이라고 크게는 원가 방식인데 네.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이게 뭐 저희들 협회에서도 이제 그 제조달 원가 책자가 이제 발간이 되는 것인데 네. 그 일정 주기로 발간되는 제조달 원가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부분별로 기둥은 얼마 지붕은 얼마 이런 거 얼마나 들어갔냐라는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제조를 온가 이제 책자거든요. 네. 그 책자를 보고 이제 각 비슷한 유형의 이제 단가를 뽑아내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단가를 뽑아내서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연지가 20년이 지났다. 네. 그럼 그 감가 수정이라고 그러죠. 감가 상각이 돼야 되는 거죠. 감가 상각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네. 가격을 뽑아내는 게 이제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자세한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더 좋은데 말씀으로 제가 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 일단은 이 집을 다시 지었을 때 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냐 네. 그리고 또 이제 새 거에서 낡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네, 네. 그걸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데 조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며칠 동안 뭐 이걸 하시는 거 조사를? 감정. 아 이게 네. 물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차이는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대표로 전형적인 물건들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전형적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늘 하던 업무다 보니까 네. 뭐 자료 수집이라든가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도 뭐 협회 내부적으로도 기존에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자료를 찾고 뭐 이러니까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대표적으로 경매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감정평가나 공매 감정평가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평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일 안에는 이제 완료가 돼갖고 아, 네. 발송을 해야 됩니다. 아, 그 15일 주는군요. 네. 법원에서. 그리고 뭐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기관의 사정 얘기를 하면은 네. 또 기간에 대한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 보면은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뭐 감정가에 뭐 100% 넘어서 낙찰 받았다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감정가보다 뭐 30% 가격 낙찰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가격을 갖고 뉴스를 만들잖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경매를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감정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좀 좋을까요? 뭐 일반 경매 같은 경우 뭐 아파트라든가 네. 뭐 통상적으로 다수의 인원들이 이제 입찰하는 그런 물건들을 봤을 때는 네. 대표적으로 아파트만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은 네. 대략 법원에서 평가 명령이 떨어져서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한 물건들이 이 법원에 이제 입찰 기일로 법원에 이제 나올기까지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네. 시간이 이제 경과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 평가 시점하고 그 물건이 법원에 나오는 시점하고는 한 5,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근간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5개월 전에 평가한 게 지금 뭐 시세가 아파트 같은 시세가 뭐 급등을 하는 시기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급등하는 시기니까 그때는 감정평가서를 참조만 하고 입찰자들이 각자가 시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액을 맹신하면 안 되고요. 네. 별도로 이제 또 시세 조사를 네. 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감정가가 뭐 높게 쓰고 몇 퍼센트 쓰고 이런 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아 그거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전에 경매 감정평가를 10억으로 했는데 네. 5개월 뒤에 이제 법원에 나왔을 때 이제 입찰하려고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네. 12억이었어요. 12억. 네. 네. 12억인데 그렇다면은 현재 시세가 12억이면 12억을 쓸 것이냐. 그건 네. 이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에 맡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12억이 앞으로 몇 달 안에 15억까지 가겠다. 네. 그러면 13억에도 받는 거예요. 낙찰을. 그 감정평가는 10억을 했는데 네. 낙찰은 13억이 됐다. 네.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5억까지 갔다 그러면 그 13억에 낙찰 받은 사람도 성공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13억에 낙찰 받자마자 그 다음날 뭐 예전 97년처럼 IF 사태라든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그런 일이 네. 터져버리면 네. 뭐 속된 표현이지만 마탱이 가는 거죠. 네. 이제 경매는 이제 그래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특수 경매는 이제 좀 더 특수하잖아요. 네. 경매가 아니고 특수 경매를 좀 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경매라는 게 뭐 이게 제가 특수 경매, 일반 경매 이게 구분 짓는 게 좀 구식이한데 네. 일반 경매를 굳이 구분해갖고 말씀드린 일반 경매는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 뭐 상가,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네. 그리고 낙찰 이후에 내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내놔도 일반인들이 사갈 수 있는 건 일반 경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물건들은 요즘 시대에는 워낙 재테크가 많은 투자자들이 재테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그 물건들은 내가 낙찰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낙찰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퍽 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니까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서서 이제 특수 경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거든요.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말 그대로 물건이 좀 특수한 경우죠. 뭐 지분 공유 지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네. 지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부동산 전체를 하나를 내가 뭐 다 소유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얽혀 있는 물건인데 그 중에 지분 하나가 뭐 경매로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수 경매라 그러는 거거든요. 특수 경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를 낙찰을 받아도 누구한테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는지 경매를 안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특수 경매를 하는 분들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살 사람을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고 그 이 물건을 이제 필요한 이 사람한테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물건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능력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야죠. 특수경매. 그러니까 이제 특수경매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그 통째로 나온 게 아니고 네. 뭐 3분의 1만 나온 거예요. 네네네. 3분의 1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걸 그렇죠. 일반인들은 뭐 네. 공유분할 청구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못 들은 분도 계실 그렇죠. 거고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걸 낙찰 받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걸 방향을 모르시니까 그렇죠. 모르시니까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뭐 그런 물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이제 아시게 되면은 네. 아, 이 3분의 1을 낙찰 받아서 다른 지분권자한테 네. 팔든가 필요한 네. 지분권자한테 팔든가 네. 어차피 그 지분권자도 자기 지분으로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게 그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오든가 네. 사와서 어쨌든 전체로 만들어서 네. 팔면은 이게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런 절차나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신경도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이런 특수 물건을 더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 네. 이게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대표적으로 물건 선별 과정이 있고 네. 이제 물건 해결 과정이 있거든요. 네. 선후가 이래 딱 돼 있는 거죠. 물론 부수적으로 그 전에 기본 경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이제 물건 선별이 있고 물건 해결이 있는데 네. 제가 계속 그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도 강조를 하고 말씀드리는 물건 선별 과정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은 물건 선별에 물건 해결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이 뭐 소홀을 하면 안 되고 알 필요는 있는 부분인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놓으면은 네. 금방 습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습득이 되는 부분인데 물건 선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네. 물건 해결은 소송은 한번 해보시면은 네. 이제 금방 습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건 선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는 뭐 시행착오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감으로 물건을 뽑는다 이렇게 말할 네. 정도로 이게 물건이 보이거든요. 물건이 보이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네. 뭐 이게 뭐 쉽게 팔리겠다.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 감으로 이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제 개인적으로는 네. 특수 경매가 일반 경매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수 경매가 어떤 그렇게, 면에서 그렇죠? 네.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 배당, 네. 뭐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그렇죠. 경우에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있을 네. 때 이 배당표를 뽑아야 되고, 네. 예, 그럼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그거 그렇죠, 네. 해봐야 되고. 네. 근데 또 말 더 말씀드리면 그 배당 뽑는 것조차도 배당표조차도 법원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고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해야 되는데. 이 특수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느 정도 그 이론적인 지식만 습득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물건 선별할 때는 이제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 근데 감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으로 이제 뽑는 건데 감으로 뽑아서 해결하는 거는 감으로 물건을 뽑을 때 해결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서는 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멘토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수 경매가 또 하게 되는 게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가를 예를 들면은 네. 상가가 딱 내 입맛에 맞는 상가가 네.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다다음 주도 나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상가 하나 낙찰 받으려고 네. 뭐 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매주 꾸준히 나오거든요. 매주 오. 매주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 경매를 배우셔갖고 아니 배우시기 전에 나는 상가 하나만 낙찰받고는 경매 안 한다 그러면 경매 배우지 마시고 경매 그 의뢰 경매 컨설팅 회사에다가 그냥 의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의뢰하셔갖고 좋은 물건 하나 낙찰 받아주세요 하고 수수료 주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굳이 어려운 경매를 배우셔갖고 하나 낙찰 받으려고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배운다는 거는 꾸준히 하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건데 내가 돈도 뭐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가 하나 낙찰 받고 경매를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거는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의미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특수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일반 경매들은 뭐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 많이 하는 거 같거든요, 그냥. 네. 근데 특수 경매는 뭐 좀 복잡한 면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특수 경매 하는 거예요? 특수 경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경매를 이제 접해 보신 분들 네. 접해 보셨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상가 기본 경매를 열심히 배웠는데 네. 내가 상가 이거 하기에는 내 돈이 부족하다. 네. 아파트 하나 사기에는 내 돈이 부족하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없고 찾아보니까 또 내가 꾸준한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고민하다 보니까 이 특수 경매라는 분야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럼 특수 경매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특수 경매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특수 경매 입문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네. 이제 특수 경매라 그러니까 일단 설명은 특수 경매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이제 뭐 권리관계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을 네. 낙찰 받은 후에 내가 그 권리나 법적인 하자를 해결하고 난 뒤에 완성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갖고 이제 법적인 문제나 이제 권리 관계 하자가 있는 물건을 이제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능통하게 되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네. 낙찰받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소송으로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는 하지만 네. 그 사전 단계로 그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물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네.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네. 소송만 배워갖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그 물건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저한테 연락 와갖고 상담하는 부분들 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경매 강의나 이런 걸 배워야 할 게. 네. 사전에 그 물건들을 선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소송하는 법을 뭐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뭐 시중에서도 네. 특수 경매 강의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죠,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럼 뭐 대표적으로 특수 경매라 그러면 실전 투자반이죠. 스타디 네. 모임이라든지 네, 그렇죠. 실전 투자반. 네. 이제 고액의 강의료가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런 데만 대표로 보면은 어떤 뭐 유명인도 있고, 근데 보면은 뭐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다 그럴싸해요.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네. 아, 이 커리큘럼대로 내 따라만 가면은 나는 이제 성공하겠다. 네.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강의 커리큘럼은 반지르르해요. 반지르르한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물건 뭐 추천이라고 하면은 뭐 네. 여기 노모가 살고 있으니까 네. 자식들이 사주지 않겠냐. 네. 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아,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는 입찰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물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 물건 추천, 하는 물건 추천하고 뭐 자기가 뭐 했던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팔았다. 뭐 동생한테 팔았다. 네. 형한테 팔았다. 네. 이게 자기 물건 자랑이거든요. 네. 그거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물건 선별하는 거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유명인이 그런 물건을 추천하고 간단한 게 아, 토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입찰해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유명인이 추천을 하니까 네. 훅 하는 거예요. 그냥 착각 훅 해갖고 아, 유명인이 추천했으니까 네. 유명한 분이 추천했으니까 이건 낙찰 받아야지 입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낙찰 됐는데 그게 되나요, 그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결이 안 돼갖고, 뭐, 추천한 분한테 물어보면, 타박이나 하고, 그럼 왜 받았냐고. 문자 보내면은, 네. 문자 복잡하게 이제 질문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간단하게, 네? 단답 문자 막, 네? 이라고 말고, 그게 쉽게 말하면 케어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케어를. 네. 그 3개월 동안이든 뭐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강의 커리큘럼 상으로는 간을 빼줄 듯이 내 간도 네. 빼줄 듯이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는 네. 수강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나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수 경매를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네. 뭐 능력 있으시고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많이 있다고 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저는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좁은 물에서 놀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못 봤고 네. 뭐 수강생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강사들은 많이 접해봤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제가 네, 들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접해봤고 네. 추천 뭐 해 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추천 물건이라고 이렇게 물건을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많죠. 그런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토지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역사적인 가격이다. 네. 그리고 이에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도 관리가 네. 잘 된 것 같다. 네. 아, 그러면 입찰을 할 만하지 않냐 이러면서 네.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니 감정가격의 토지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는 누구나 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옵션을 걸어갖고 네. 감정가의 50% 옵션을 걸어갖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추천 물건이냐고요. 네, 엉터리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저도 경매 유튜브를 보면은 분석이 엉터리인 것도 네네네. 그럼 이제 그 특수 경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이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수 경매 그런 종류 네.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특수 경매로는 뭐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네. 공유지분, 가등기, 가처분, 네. 유치권, 대지권 네. 미등기 뭐 그 외에도 뭐 보상 뭐 도로 경매, 네. 보상 경매 뭐 제가 뭐 또 더 다른 분야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중에서 주로 어떤 물건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 물건들 중에서도, 네. 물건의 숫자로 일단은 말씀을 네. 먼저 드리면, 네. 우리가 늘 꾸준하게 입찰을 하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정지상권하고 공유지분 관리 공유지분 관련된 물건 아니면 법정지상권과 공유지분이 얽힌 물건 이게 가장 많고요. 네. 가장 많이 또 접해볼 수 있는 물건이고 네. 뭐 간혹 뭐 가등기 가처분 해결하는 이런 물건들도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를 이거는 뭐 말소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서 뭐 수익을 뽑는 사례도 간혹 있는데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있는 물건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가등기 물건을 내가 뽑아갖고 낙찰받아서 수익 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가등기는 이론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네. 이게 모든 이론들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물건이 네. 내가 법정상 비록 법정상권 물건을 하더라도 가등기 이론을 내가 알아야 접해볼 수 해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시중에 뭐 도로 경매, 뭐 보상 경매라고 이런 테마들이 네. 있는데요. 네. 제 본업이 감정평가사지 않습니까? 네. 아니, 도로 경매, 뭐 도로 뭐 보상 경매 이런 걸로 돈이 될 것 같으면 제가 법정상권 공유 지분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쪽으로 하지. 네. 그쪽으로는 돈이 되는 물건도 없고요. 그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그 또 분석한 조사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쵸. 또 실제로 그 분석이 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되나 될 만한 물건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도로 경매, 보상 경매라고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 보면 그런 거 저는 저 만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 물건하고 공유지분 물건이 뭐 한 80% 90% 되나요? 네네네. 대부분의 네. 그런 거의 네. 법정지상권 네. 공유지분 네. 물건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어떤 물건일까요? 법정지상권은 그 전에 조금 더 연역을 올라와서 말씀드리면 네. 유럽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별개로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고 하면 매매를 따로 해도 된다 가능한 거죠. 네. 내가 토지 건물 주인이지만 네. 내가 마음만 맞으면 상대방하고 내 땅만 팔 수도 있어요. 네. 건물만 팔 수도 있고. 근데 유럽은 이 건물이 토지에 딸려오거든요. 네. 토지가 매매가 되면 건물은 자동으로 딸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유럽은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게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가 바뀌어버리면은 네.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갑. 지금도 갑이고 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이게 자기가 안 지었고 타인이 자기 토지에다가 임의로 지은 건물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철거해라 그러면 이거 뭐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뭐 토지와 건물이 이제 주인이 달라진 이유가 사유가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철거 판결 등을 받아갖고 네.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그런 판결이 이제 철거 판결이 이제 떨어지면은 네. 판결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건물들을 계속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건물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건물주가 또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지상권에서 이제 민법 366조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를 이제 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은 네. 이제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 승립을 인정해줘 갖고 네. 이제 철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주인이 다를 경우에 네. 내 땅에 왜 건물을 왜 지었냐, 네. 이거 부셔라.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억울한 건물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그 건물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억울한 건물주도 보호하고, 네. 또 이게 뭐 툭하면 건물 철거하니까 네.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남기죠. 네. 그렇죠. 남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유지분 물건은 뭐 이제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쉽게 그렇죠. 공유지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가족들 간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 공동 소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난 뒤에 이제 엄마 자식들이 상속을 네. 받게 되면 네. 이제 지분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지분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건물에 나올 경우에
특수경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 지분으로 나온 게 특수경매죠. 그럼 이런 특수경매를 통해서 좀 수익률이라든지 실제 수익을 뭐 낸 사례 같은 거를 대표적인 거 뭐 하나 말씀해 주시나요? 아, 수익이란 부분은 제가 주로 좀 대비로 지금 취급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오늘 또 그 대표님 또 유튜브 네. 하니까 제가 네. 뭐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네. 최근에 네. 최근 작년인가 한 게 이제 제가 저 지방인데요. 지방에 농협 지점이 깔고 앉은 주차장을 오.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낙찰을 받았고 이제 한 1년이 좀 지났죠. 네. 1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네. 그 수익을 붙여서 이제 그 농협 지점에게 매도를 했죠. 뭐 1억 천에 낙찰가 대략 1억 천에 네. 매도 가격은 1억 6천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한 게 있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농협이 그냥 주차장에 쓰던 물건이 나왔던 건가요? 주차장. 그렇죠. 농협 어떤 사유로 이제 농협이 다른 대부분의 토지들은 네. 그 전에 사전에 매매로 개인들한테 매매로 다 사서 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요 공매로 나온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네. 농협 입장에서 농협에서 매매로 살려고 하니까 압류가 된 아.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올 입장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농협 지점 입장에서도 이 물건이 공매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뭐 뜻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버리니까 네. 결국에는 수익을 더 붙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네. 부분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협도 이제 경매에 참여했고 작가님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공매에 네. 참여한 걸로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참여했겠죠, 당연히. 네네,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수경매에 좀 관심 갖는 이유가 일반 경매보다는 좀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왜냐면 경쟁률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런 이유로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떠세요? 아, 수익률을 제가 일반 경매와 특수경매를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안 좋다라고 이게 저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고요. 네. 또 이제 워낙 물건마다 네. 또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다른데 네. 특수경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경매는 네.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 소액으로 뭐 2천만 원만 가지고 있는 분도 네. 경매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다만 이제 또 굳이 제가 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특수경매를 시작해서 내 팔자를 바로 고치겠다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안 돼요. 2천만 원 네. 가지고는 네. 그 수익이 나면 계속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반을 잡는데 빠른 단기간에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아까 1억 1천에 받으신 거는 네. 투입된 자금은 실제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1억 1천이죠. 아, 그대로 거의, 대출 네. 안 그렇죠. 받으시고 대출이 안 되니까. 아, 공매라서. 네. 아니 아. 그거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특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주차장에도 건물이 있나요? 아, 주차장 앞에 이제 있으니까 주차장 바로 앞에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땅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권은 아니죠. 이제 공유 지분 물건이 다른 일반적인 물건보다 네. 좀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 경매 관점에서. 경매의 관점에서 네. 좋은 물건, 뭐 특수 경매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특수 경매를 하는 이유하고 맥락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내가 낙찰받은 이 지분을 네. 타 지분권자가 네. 필요로 한가 아닌가를 먼저 분석을 해서 네. 필요할 때는 타 지분권자한테 내가 낙찰받기만 하면 타 지분권자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이 사람하고만 상대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안 상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저가에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네. 차후에 뭐 전체를 같이 팔자고 해도 되고 내가 이 물건 전체가 탐이 나면은 타 지분권자의 지분을 내가 뭐 협상을 해서 저렴하게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전체를 만들어서 팔면은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부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협의가 잘 되나요 보통? 그것도 물건에 따라 다른데요.
뭐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다양한 뭐 협상 방법을 시도하겠죠. 뭐 우선은 뭐 연락을 취하는데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뭐 내용 증명도 물건 따라서 또 내용에 또 그런 게 또 차이가 있는데 그쵸. 내용 증명으로도 뭐 반응이 없다거나 비협조로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협상이 안 된다고 뭐 몽둥이로 두드려 팔 수도 없잖아요. 그쵸. 협상 안 되면 법으로 가야지.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공용을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 받은 그 부동산에 점유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거주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은 나는 이 지분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료 청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 단계에서 또 그 타 지분권자가 또 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결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전체로 이제 경매로 이제 형식적 경매로 전체로 이제 파는 거죠. 팔아갖고 배당을 받는 거죠. 내 지분 비율만큼.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송. 그냥 내가 하겠다고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뭐 조건도 없고 그냥 네 내가 원고가 돼갖고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협의를 안 하고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협의를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뭐 그런 사람이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협의가 안 될 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뭐 세상에 워낙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썩 권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일단 지분권자와 접촉을 하고 일단은 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뭘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네. 뭐 이게 아파트로 치면 뭐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용료. 그 사용료에 대해서도 협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사용료도 예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50%의 지분이 있어요. 50%.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도 뭐 꼭 매매가 돼서 소유자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도 월세 사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자료를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그 자료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임대 시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임대 시세를 임대 시세를 뽑아갖고 여기 시세가 월 100만 원이니까 내 지분은 50%고 그럼 나는 50만 원만 받아가겠다. 그러는데 또 상대방은 아 지금 뭐 또 작다고 우기겠죠. 이제 그게 협의가 되면은 뭐 그렇게 50만 원 받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되면은 뭐 지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한다든가. 아, 지료 청구 소송 또 있어요? 네, 사용료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죠. 분할 청구 소송 그거 말고. 네, 그렇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물건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 거죠. 공유 지분 물건을 입찰할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 혹시 있을까요? 공유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물건 선별하는 그런 부분 내가 과연 이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어차피 소액 특수 경매를 하는 분들은 주로 단기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기에 내가 이 낙찰 받은 지분을 타 지분권자한테 팔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원론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하나가 굳이 말씀드리면 예, 지분 물건 공유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원까지 저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내려가갖고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타 지분권자가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차순위자가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물건을 뭐 뺏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의라기보다는 좀 낙찰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부분인데, 이제 그런 물건들도 뭐 100%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가능성이 되게 많은 물건이다. 가 조금씩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처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현장이라든가 입찰을 자주 다니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어차피 소액 물건이니까 다수의 물건을 집중적으로 접해봐야 내 실전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단기간에 혼자서도 이제 네. 물건 분석을 하고 네.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내가 입찰을 최고가 써서 낙찰 받았는데 그 투수 관계인이 우선적으로 그렇죠. 지분 그 가격에 매수할 가격이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가 낙찰 받은 가격에 네. 지분 채권자가 그럼 이제 나는 내가 낙동과 오래할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특수 경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좀 친숙한 유치권일 것 같아요. 네, 유치권. 예, 예,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대표적으로 뭐, 다들 가장 기본적인 설명 예가 네. 시계와 수리업자의 관계잖아요. 네. 내가 이 고장난 시계를 예, 수리업자에게 맡겼는데, 네. 수리업자가 수리를 다 했어요, 시계를. 네. 그렇다면 내가 수리비를 주고 네. 내 시계를 받아와야 되는데, 수리업자 입장에서는 네. 돈도 안 받고 수리를 돌려줄 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리한 시계를 네.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수리업자가. 그거를 부동산으로 이제 전환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예를 들면 토지주가 있어요. 토지주가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네. 이제 건축주가 되는 거죠. 네.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해갖고,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건물을 이래 짓는데, 네. 그것도 계약마다 공사비 지급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공사비를, 건축비를 주기로 했을 때. 네. 근데 공사업자가 공사를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건축비를 안 줘요. 공사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업자는 그냥 그 건물에 깔고 앉는 거죠.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네.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 내가 이 공사비를 줘야 나는 이 물건에서 내가 나가겠다. 네.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의 대표적인 게 점유죠, 점유. 점유가 있느냐, 유치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점유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점유라는 게 24시간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요. 이 점유라는 부분은, 네. 제 능력에 대해서 이 점유라는 부분을 설명을 솔직히 못 드려요. 점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판례도 보면은 이 네. 점유를 판례에서도 점유를 설명하는 거 보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만큼 추상적이라는 거죠. 사례별로 약간 그렇죠. 간접 점유, 네. 간접 점유라든가 이 점유가 네.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24시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제가 그 판례 대부분 판례를 예를 들면은. 네. 낮에는 늘 상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네. 밤에 퇴근을 하면서 시간 장치라든가 네.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플랜카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걸 걸고 그 타인이 진입 못하게끔 네. 시간 장치라든가 그걸 한 상태면은 그걸 점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유를 볼 때 이게 점유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냐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네.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식이라는 부분이 개인마다 또 다르거든요. 네. 어떤 분은 이게 여기까지가 상식이다. 네. 어떤 분은 이까지가 상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상식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경매 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문제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어떤 물건들이에요? 대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물을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네. 이제 건축주가 돈을 안 주니까 공사비를 안 주니까 깔고 앉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또 기존 건물에 그 수리업자가 기존 건물을 이제 보수하고 네. 수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건물 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그때 네. 이제 그 수리업자가 이제 그 건물을 점유를 하는 거죠. 네.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치권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 유치권 물건들이 실제 저도 경매 물건들 검색해보면 네. 공유자 지분 그 문제하고 네. 법정지상권 물건보다도 네. 유치권 문제도 굉장히 많이 좀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짜 유치권 관련된 물건들은 네. 네. 특수 경매를 배운 분들도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물건일 정도로 난해하고 해결하기가 복잡한 물건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물건은 네. 우리가 물건 검색을 할 때 보면 유치권이라고 나오지만 네, 네. 그런 물건들 중에서 10% 채 안 돼요. 네. 그런 물건들은. 네. 이제 그런 물건들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이게 뭐 가짜 유치권이라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네. 나머지 90%에서도 이제 대부분은 어떤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 건재당권자일 경우, 그게 뭐냐 그러면 뭐 금융기관이 건재당권자일 경우에는 네. 그 건재당을 설정한 물건이 경매로 나올 때는 그 담보 가치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유치권이 네. 있는 거 있게 되면은 담보 가치가 네. 계속 떨어져갖고 결국에는 계속 유찰이 돼갖고 건재당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횟수가 100%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먼저 건전권자인 금융기관이 먼저 그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네. 그 승소 판결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우 물건 매수를 읽어보면은 채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문 제출됨이라고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건 유치권 물건이 아니에요. 아. 유치권 물건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네. 유치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유치권 진짜 유치권 다툴 수 있는 유치권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럼 대부분은 유치권이 그냥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해서 사라지는 건가요? 뭐 다는 아닌데 네.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그 유치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조사를 네, 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조사를 하고 또 상식적으로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그 채무자 입장에서 뭔 돈이 있다고 또 건물을 또 그 수리하고 네. 그게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죠. 네. 판결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뭐 임차인이 뭐 유치권 신고하고 뭐 수리업자가 유치권 신고하는 네. 거 이래 보면은 그 부분은 뭐 현장 조사 나가서 어디 수리를 했는지 이렇게 둘러보면 수리한 티가 나고 안 나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허위로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만 철저하게 진행되면은 네. 얼마든지 뭐 그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물건들도 어떻게 보면 뭐 초보자들이 보실 때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만 좀 경매를 하신 분들은 뭐 그걸 또 진짜 유치권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뭐 그 가짜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진짜 유치권이 행사되는 물건이에요. 네. 이런 물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진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건물을 수리를 했거든요. 네. 했어. 네. 했는데 내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했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이 승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네. 유치권을 승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네.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수리를 했고 유치권이 존재 네. 그거 돼야 되는데 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끝나는 거죠. 이 물건은 내가 이 사람이 점유를 하지 않고 있었다 네. 아니면 집행관님의 현황조사 보고서에도 네.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네. 아니 감정평가서도 언급이 없다 또 실제로 점유를 하지 않았다 네. 그 한번 깨지는 거죠. 그러면 집행관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나오면은 감정평가사들이 가서 감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이제 가봤는데 점유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날부터 많이 점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부터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압류의 효력이거든요. 그 이외에 점유한 거는 안 계속 점유하고 거.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안 되죠. 이런 유치권 물건 2차 시적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법정지상권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법정지상권은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사무실에서 서류와 인터넷 조사로 90% 해결이 돼요. 90%. 네. 나머지 10%는 이제 현장 가서 네. 반품 팔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부분이고, 네. 반대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현장 조사예요. 현장 조사. 어떤 경우에는 잠복 근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현장 조사고, 10%만 서류 조사니까 그만큼 유치권은 현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돼요. 철저한 현장 조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점유니까 네.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만큼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진짜 점유하고 있는지 보고, 정말 뭐 수리했는지 보고 이 두 가지 보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주변에 탐문도 해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특수선배가 이런 거네, 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게 특수, 제가 경매를 투자를 하고 강의도 하지만, 특수 경매뿐만 아니고 일반 경매를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뭐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쵸. 무조건 강의에 매달리고, 그치. 요즘은 뭐 인터넷 강의니, 뭐 동강, 동영상, 뭐 줌이니, 무조건 강의에 매달려갖고 뭘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선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은 가지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대표적으로 책이죠, 책. 좋은 교재를 골라서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게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경매도 같이 그렇게 먼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내 혼자서 책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아니면 뭐 물론 뭐 동강이나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책과 병행해도 되고, 필히 책은 끼워서 같이 그냥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 경매를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혼자서는 하시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시중에 이제 실전 추천반이라든가 실전 투자반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시중에 뭐 실전 투자반이라든가 물건 추천반 이런 데서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데가 없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뭘 한다 뭘 한다 저도 다 알거든요. 왜 저도 이웃계 있는데. 그쵸.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 경쟁자들을 뭐 질투를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나중에 뭐 어떤 욕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예전에 20년 전에 경매를 시작할 때 당해봤던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 또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아직까지 아는 분은 없거든요, 저는. 굳이 특수한 경매를 하시려고 하면, 차은 안에 돈줄 경매 카페 일단 가입하셔갖고 한번 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고 먼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 실전반을 들을까 이걸 보시려고 하면 뭐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 카페 가입을 하셔갖고 댓글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댓글은 이제 어쨌든 뭐 그 추종하는 그런 댓글도 많기 때문에 댓글을 보시면 안 되고, 뭐 주변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믿을 뿐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가입하고 실전 투자반 강의를 듣고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이게 돈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 돈을 노리고 하시는 게 많잖아요. 사실 뭐 특수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철저히 알아보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